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태풍 링링도 우리 공화당의 열기 앞에서는 다 녹아났습니다. 좀 비교하는 것 같죠? 네, 그러나 마지막까지 좀 안전 문제에 신경 쓰시고, 아직 시간이 1시간 뒤에 본격적으로 온다니까 이따가 행진 하시게 되면 깃발 같은 걸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태풍 링링이 한반도 서해쪽으로 가면서, 저는 어제도 제가 뭐 어제 광화문 연설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 땅에 주사파들 좀 싹 좀 쓸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새가 약해가지고 못을 할 것 같습니다. 태풍 링링이 여기서 지나가고 나면은 무엇이 올까? 저는 태풍이 온다고 그러길래,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태풍도 태풍이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존권을 건 안보 태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니까 그것이 더 걱정입니다. 안보 태풍이 한반도 주변에 몰아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안보 태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것이 저는 느껴집니다. 엊그저께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에 가서 풍우동주론, 북한과 중국은 눈비를 맞는 한 배에 탄 형제와 같은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 미중 무역 경쟁, 패권 경쟁으로 중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시 옆에서도 탱크를 갖고 밀어버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미국의 힘 앞에 굴복하고 밀질 못했어요. 북한에 가가지고 미사일 쏘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거 자꾸 쏘고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려고 그러는데 명분 주지 말아라, 이야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제 느낌에는 지금 홍콩에 있는 북한 A기업의 자금 전력 불안한 중국의 대형 세계은행, 미국의 연방헌법재판소가 법무성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북한과의 거래를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힘 앞에서 중국이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용호를 만나고 이수용이를 만났다는데, 이수용이는 김정일 시대에 북한의 외화를 다 만지고 비밀 창고를 만진 장본인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대비하라고 미국이 북한 제재에 있어서 북한에 도움을 준 금융기관들 제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걱정하고 이 정권이 정신 차려야 되는 엄청난 메시지인데도 언론 한 곳 그거를 제대로 분석한 것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둠의 세계예요. 겉으로 언론들이 뭐 자유화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쓸모있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블라디보스톡의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 한반도 정세를 이야기하고 아베 총리가 거기 가가지고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불을 뿜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 씨는 동남아 가가지고 무슨 태국하고 정보보호협정 만든다고 엉뚱한 짓을 하였어요. 거기 가가지고 대한민국 안보익 지키고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지켜야 될 사람이 동남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경제부총리 파견해서 경제 얘기만 하고 왔다 그러니까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이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대한민국의 생존권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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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몰디브에 간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과거에는 한미동맹을 린치핀이라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가장 중요한 동맹 축이라고 했다가, 몰디브 간 해리스 대사가 국제회의에 가서 그랬어요. 코너스톤이다. 한 단계 격화된 겁니다. 물론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만, 현 정권이 입만 열면 반미하고 지소미아 파괴하고 연일 미국을 불편하게 하니까 계속 동맹국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할 때 정말로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은 안보 문제가 허공에서 둥 떠가지고 안보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서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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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하자!
지금 연일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문재인 정권 초 2017년도에 천명한 산불정책 폐기해야 됩니다. 사드도 추가 배치해야 되고 한미일 방위협력체제를 동맹체제로 국분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행하는 자주 국방이니 뭐니 이런 개소리 집어치고 동맹외교 타자외교로 대한민국의 안보체제를 국군해야지만이 우리 안보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비록 폭풍우가 치고 그리고 눈비가 내리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안고 있는 역사적인 사명,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고 번영스럽고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끝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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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121차, 121일차 광화문 천막투쟁 우리 함께 다 같이 지켜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